이웃나라의 환경하고 생활 모습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 몽골이 있고요. 러시아, 중국, 일본이 있네요. 그죠? 응? 우리나라의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요. 동쪽에는 일본이 있어요.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뭐 중국 아까 했으니까. 중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 넓이의 약 44배예요. 북한까지 합했을 때요. 유럽 대륙 전체의 넓이랑 비슷해요. 넓은 영토 때문에 국경선도 매우 길어서 무려 14개의 나라와 접하고 있대요. 일본은 4개의 커다란 섬과 수천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반도 전체 넓이보다 1.5배가 넓어요.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 걸쳐 있으며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어요. 한반도 전체 넓이의 약 78배가 돼요. 중국은 44배. 한반도 전체예요. 중국의 기후는 영토가 넓기 때문에 위도 차이가 크며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일본은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나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비와 돌이 많이 내려요. 시베리아는 높은 위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이 있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의 표준시 볼게요. 표준시. 각 나라나 지방에 쓰이는 표준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 시각. 우리 핸드폰 보면은 시계가 있어요. 일본은 지금 얼마예요? 16시, 4시 31분이죠. 어때요? 똑같아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랑 같은 시계를 씁니다. 표준시를. 알았죠? 뉴욕은 차이가 많이 나죠? 런던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시간 차이는 왜 나는지 알죠? 왜 나? 위도? 위도 아니. 경도예요, 경도. 우리 배우지 않았나? 중국은 동서 간의 시간 차이가 4시간이 나나요. 4시간. 베이징 표준시 하나만 쓴대요. 수도의 표준시 하나만 쓴대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고요. 동쪽 끝과 서쪽 끝의 시간 차이가 10시간이나 돼서 11개의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대요. 너무 커요. 중국은 높은 산이 많고 사막도 많고 고원도 많고 넓은 평야도 있어요. 일본은 땅의 대부분이 산지며 화산이 많아요. 러시아는 넓은 들과 산맥, 큰 호수를 볼수 있어요. 바이칼호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 됐어요. 또 깊은 호수예요. 높이가 한라산 높이 정도 된대요. 바이칼호수 어딘지 알죠? 시베리아에 있잖아. 내가 한두 번 보여줘. 이 반달 모양 이 호수가 뭐야? 바이칼호수. 몽골 위에 있는 거야. 요 근방을 대충 뭐라 그래? 시베리아라 그래. 알았어요? 바이칼호수를 기준으로.
중국은 여자들이 입는 원피스가 뭐냐면 치파오예요, 치파오. 남자들이 입는 두루마기가 뭐야? 창파오예요, 창파오. 이거 치파오 로사보름? 아씨, 모두의 마블에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중국 옷, 여기 옆에 쭉 찢어지고,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알겠지? 전통 의상이야, 중국이. 우리나라의 한복 같은 거야. 창파오는. 이거야? 이 뭐야? 이거 어떻게 창포야? 씨. 치파오는 만주족 여성들이 어떤 게 오리지널 청파오야. 이건가? 이 정도 될것 같다잉?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응? 남자가 입은 거 창파오. 여자가 입은 거 치파오. 넓고 긴 소매와 함께 화려한 문양 있는 뭐 일본 옷 기모노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 가운데 배에다가 뭐 이렇게 돌돌 말고요. 이 뒤에 보면은 소매가 어때요? 넓고 길죠, 되게. 맞아? 맞아? 소매에 아이씨. 등에 보면요, 벗고 이불 같은 거, 담요 같은 거 매달고 다녀요. 나잘 몰라요, 원장님도. 이게 기모노예요. 소매가 길죠? 등에 뭐 있어요? 자, 러시아. 여자들이 입는 소매가 없는 몸 사라판. 요거 좋아요, 요거. 그러죠? 이거 좋아요. 그죠? 이것은 사라판. 그죠? 루바시카.
어떻게 그림이 없어? 누가 슈카를 찾아보자. 발음이 우리 루바 슈카가 더 맞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이건 거야? 블라우스? 무빗돌이. 이거. 그지? 요거. 이거 이 남자가 이 빨간 거 입은 거, 남자가 입은 하얀 거, 좀 많이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이것은 루바 시카야. 교과서에 나온 거. 우린 교과서대로 봐. 위 소매가 좀 올라갔죠? 이 여자가 입은 게 뭐라고? 아, 소매가 저 위에 한참 올라가 있잖아. 그지? 이게 소매가 없다 그런 거야. 변형이 된 거지, 꼭. 그지? 맞죠? 구분을 못하겠어. 그지? 다 그게 그옷 같아. 이게 그거요? 소매가 없는 사라판 외에 여러 가지가 있대. 꼭 소매만 보고서 할 그거는 아니네요. 남자 건 없는 거야? 맞지? 아까 나왔던 오신대. 잘 봤어요. 중국은 한자를 쓰고요. 4대 요리가 있어요. 마파두부, 딤섬, 탕수육, 베이징 더, 쓰촨 요리, 광둥 요리, 베이징 요리, 상하이 요리가 있어요. 알았죠? 이게 뭐예요? 사하본. 중앙에 네모난 정원을 두고 북쪽과 동쪽, 서쪽에 가옥을 배치하고 남쪽에는 출입문을 만들어 놓은 중국의 전통적인 집 형태래요. 그럼 문제는 못 풀겠다잉. 그지? 하도 많이 봐서. 뭐라고? 중앙에 네모난 정원, 중앙에 정원을 두는 거야. 북하고 동쪽에 집을 넣는 거야. 옛날 그거 같아.
그죠? 동서남북으로 있죠, 그죠?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남쪽에는 출입문을 둬요. 이 출입문을 뒀어. 출입문을 두고 이거 좋다. 남쪽에는 출입문을 두고 그저 위에 세 방향에다 뭐 두고 가옥을 두고 이것은 뭐 사합 지금 우리 중국 영화 보면 집들이 다 이렇게 생겼죠? 그죠? 사합원이에요, 사합원. 그지? 이 가운데서는 무술을 연습하지요? 그죠? 쿵호? 그지? 일본의 문화, 한자의 일부를 변형해서 만든 게 가나 문자예요. 스모, 그죠? 일본의 전통 그 씨름 있죠? 이배 나온 애들이 막 하는 거. 대표 음식은 초밥, 덴뿌라, 라멘 이런 게 있대요. 4대 요리 중에 딱 한번 러시아는 영어의 알파벳처럼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 러시아 문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뭐 이상한 그죠? 러시아어 그거 이거 비슷해지 내 이거 본거 이거 그지 중요하세요 원래는 이게 같은 뿌리였어요 그지 영어는 영국에서 쓰던 거야 영어가 원조가 아니야 어? 이것처럼 그지 영국하고 미국이 국력이 강해져가지고 그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은 사람 나라에서 쓰다 보니까 그게 제일 힘 있는 나라 언어가 뭐예요? 공용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야. 그게 원조는 아니에요. 응? 러시아 문자 봤어. 나름대로 뭐 비슷하게 나는 이게 기억이 많이 났더라. 흑방, 보르시, 샤실리크. 깜깜한 거겠지? 삼보가 뭐야? 유도와 레슬링 비슷한 거가 삼보다. 알았죠? 외우세요. 삼보. 보르시. 국물이 있네요. 그지? 이게 보르시 같지? 아, 지금 대표 음식이 되잖아. 전통 스프. 이게 러시아어로 썼나 보네요. 비트라고 하는 사탕물을 넣고 붉은색을 띠는 스프 요리예요. 러시아식 수프야. 사탕무, 양파, 당근, 소고기를 볶은 후에 추가적으로 요딴 고기를 넣다가 이렇게 수프를 만든 거야. 알았죠? 빨간 수프. 알았죠? 보르시.
이게 샤실리 큰가 본데? 그지? 얘를 클릭할까? 아. 설명이 안 나. 양꼬치구이. 양꼬치 구이 쓰세요. 이거 뭐라고? 스프. 빨간색이야, 그지? 흑빵은 찾아봐야 되는 거야. 흑빵. 까만 빵, 양빵. 어떤 게 설명이 러시아 걸로 잘 나왔을까요? 한번 눌러볼까? 그렇지. 자, 아웃백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여름이 찍었어.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를 넣어 만든 거야? 아무것도 안 들어가네 일단. 그로와상. 나온 것 같은데. 제대로. 밀가루와 호밀가루를 섞어 만든 빵. 수프를 찍어 먹는 거네. 아웃백가는 나. 밀가루랑 홈 맛은 없을 것 같아요. 꿀짓이요. 자,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비슷한 거는 젓가락 한자를 이용하고요. 불교랑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비슷한 문화가 나타나는 까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옛날부터 서로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다 8월 15일 있네요. 일본은 양력이네요. 우리나라 8월 15일 날에 우리 추석이죠. 차례 지내죠. 성묘 지내죠. 중국은 달에게 제사를 지내네요. 월병을 먹어요. 월병은 뭐예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껍질을 만들고 팥으로 그 집어넣은 그 만두 소라고 그래. 안에다 넣는 거를 갖다가 넣은 거를. 알았지? 팥을 집어넣고 말린 과일을 넣은 게 월병. 일본에는 오봉이 있어요. 차례를 지내고요. 성묘를 하는 게 똑같네요. 음식은 채소를 위주로 한 음식이고요. 러시아는 성 드미트리 토요일이 있대요. 성묘를 해요. 비슷하네요, 많이. 그치? 우리나라랑 중국, 일본에서 우리나라 처럼 명절이에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시기도 같아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지내요. 다른 점, 일본과 러시아는 양력으로 하고요. 음식 놀이는 나라마다 틀리죠. 자, 문제는 오늘 거는 일단은 중국 지방도 중요하거든요. 네, 양력이 뭐고 능력이 뭐예요? 6학년이 질문하기엔 좀 그런데,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그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죠, 지구가. 그지? 그걸 1년을 기준으로 삼는 거고요. 음력은 달의 모양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중국. 스촨성.
광둥, 베이징, 이거를 찾았지. 회전 꺼놓은 거 아니야? 자, 뭐가 있지? 상해유리, 상하인가 보죠? 맞아요? 그 다음에 광둥을 봤고요. 베이징이 어디겠어? 베이징이 북경 쪽 여기겠죠? 그죠? 수천이 사천. 이게 지금 좀 틀리죠? 그리고 사천 중국은 이 성이요, 성. 우리나라의 도 개념이겠지, 그지? 맞아? 그래서 여긴 북 하북, 북경, 여기 뭐야? 상해가 있으니까 여긴 상해. 여기 남경 옆에 상해 보여? 상해? 상하이? 그지? 상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광둥, 광둥성, 홍콩 있는데, 그지? 요 지방이, 여기는 어때요? 열대 지방이란 말이야? 맞아? 여기는 어때요? 춥진 않지. 우리나라가 여긴데. 그치?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더워요. 둘 다 더워요.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음식마다 색깔이 좀 틀리고요. 여기는 강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아마 강이 별로 좀 아닐 거예요. 좋지가 않을 거예요. 물이 틀려요. 여기가 지금 다 무슨 태국 뭐 이런 데예요. 여기 밑에 붙어 있는 데가. 알겠니? 이 밑에가 어마어마하게 덥겠죠. 그죠? 이쪽은 인도, 미얀마, 네팔, 타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여기 다 붙어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되게 더운 지역이다. 일단은